자, 얘들아, 편식하지 말고 모두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당근 못 먹어요. 하지만 당근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걸? 하지만 색깔, 냄새 별로. 맞아, 색깔이나 질감, 아우 별로야. 안 먹을래 당근. 아휴, 얘들아, 하지만 편식은 나쁜 거야. 우리 아이스 케이크. 미찬, 선생님한테 아이스 케이크 하지 말랬지. 미찬, 선생님한테 아이스 케이크 하지 말랬지. 선생님 모습이 완전 웃겨, 대박 웃겨, 남자 아니야? 미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야. 뭐래? 그냥 다 그냥. 어? 어? 얘 봐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뭐예요? 아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선생님, 진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저한테 잘해요. 에?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알겠어? 네, 민찬이가 같은 반 친구를 막 때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산만하게 굴어서요. 민찬이한테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아휴, 아직 어리니까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어? 애들이니까 조금 산만할 수 있죠. 다 그렇게 크는 거 몰라요? 그런 건 선생님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라고 내가 돈 주고 유치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작은 부분이라서요.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 내가 애를 잘못 키운다는 거야 뭐야. 정말 재수 없어.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 걸지 말고 나 끊어요. 나 바쁘니까. 어머님 아 진짜 끊었네. 동시 난 아이들이 좋은데 그래서 유학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몇 년을 공부했는데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얼마나 내가 엘리트였는지 알아요? 아니, 알죠 에리씨. 힘든 일 있어요? 네 있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내 노력을 안 알아줘. 교사로 아직 취직하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왜 이렇게 지칠까요? 저 그냥 때려치울까요? 뭐가 됐든 전 에리씨 편이에요. 힘내요. 내 맘 알아주는 건 역시 동이 동일보감 동이씨밖에 없어. 고마워. 와. 에리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다른 걸 벗었다. 잘 됐다. 가발 답답했는데 잠깐 벗고 있어야지. 휴. 오하네. 박수는 박수. 자 모두 잘했어. 오늘은 촬영 놀이를 할 거예요. 아 선생님 촬영 놀이 그딴 걸 왜 해요? 어머 왜 그러니? 아 전 폰 게임 할 거라고요. 아, 안 돼. 유치원에서 누가 게임하라고 했죠? 자, 오늘은 찬흙으로 다들 뭘 만들 거냐면요. 야! 똥이나 먹어라! 우리 엄마가 폰게임 해도 된다 그랬다고! 야! 민찬이, 내가 선생님한테 어? 물건 막 던지지 말랬지? 선생님 방금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선생님이 나 아동학대했다고요. 어! 막 선생님이 나 때렸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 딸이가 뭘 할 수 있냐고. 선생님이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알고? 뭘 할 수 있는데. 어머머. 야 뭘 할 수 있냐고. 민찬이는 정말 금쪽이구나. 아우 답답해. 빨리 좀 말해라고. 맞는데 웃어? 더 때려줄게. 내가 우리 애 때리고 기죽였니? 선생이면 선생답게 굴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 어디서 한 부모한테 목소리를 높여? 삼생주제? 그래, 그냥 넣어줬나 죽지? 밀어 넣으세요! 이 선생님이 저 아까 확 뺐어요! 확 뺐다고요! 정말 나쁜 선생이네! 어? 그리고 선생이 혹시 어제 술 먹고 왔나? 이 술 냄새가 나! 넌 진짜 안 되겠다! 완전 선생님한테 내가 말해서 너 자르러 갈 거야! 오늘 너 좀 이러시면 돼요! 아니 말리지 마세요 원자 선생님! 저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막 때리고 막 그랬다고요! 막 때린대요! 내가 죽을 거야! 이런 건 내가 꿈꿔도 선생님이 아니라고! 자 오늘 나이린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오늘은 자유시간 가질게요. 어떡해.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그러게. 벌써. 아, 우리 엄마한테 혼났거든. 내가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뻥치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 있지. 야! 너 에디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없잖아! 왜 거짓말 쳐? 선생 주제 까보니까 그렇지.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처음부터 왜 그래?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까불래? 이거 나! 너 엄마한테 나 이른다! 안면 펀치! 나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이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성으로 연결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선생님, 벌써 유치원 안 나오신 지 이틀째입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보고 싶어해요. 마음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원장님, 저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인턴 교사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왕숙입니다. 네, 예전에 금쪽이 육아 전문가셨다고요? 왜 은퇴하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떤 아줌마 때문에 은퇴하고, 아이 뭐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은 유아교사로 활동하고 싶어졌거든요. 잘 됐네요. 저희 반 친구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요. 아 걱정 마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교육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졸립받아 있는 끔찍이들을 확 바꿔놓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쪽이 드립반이에요. 가시죠. 야, 갑시다. 난 초왕숙. 한때는 이 주막 하나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육아 전문가였지. 하지만 나 이제 달라진 걸 거치면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기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턴 교사 저 왕숙이라고 합니다. 민댕아, 너 왜 이렇게 떨어? 오늘은 총이 섞인 논의를 할 거야. 선생님, 전 핸드폰 게임 할래요. 안 돼요. 유치원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도 나혜리 선생님처럼 당해볼래? 예! 느려. 착한 선생님이 되기로 열심히 했는데 첫날부터 강작을 만났군. 선생님도 유치원 나가고 싶냐고!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날 때리는 우리 엄마 먼저 선생님 다 난리 날걸? 마동 확대로 신고할 거야! 나 때문에 저기 교실에 CCTV 생긴 거 알죠? 나한테 화내기만 해봐! 응? 덩치만 크면 다야?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어?
아! 아! 뭘 할 수 있냐고! 뭘 할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게!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네가 뭘 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기겠다! 하! 아,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아, 역시 친절한 조항수는 어울리잖아. 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하는데? 아, 프리자! 민찬이 솔루션 시작할게요. 아, 끔찍이! 아! 어때? 힘의 차이가 느껴지니? 선생님한테 나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얘들아, 이제부터 선생님한테 나대는 학생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